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낱낱이 다 알려드릴 텐데 MBTI를 기준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MBTI에 대한 이제 워크숍을 또 듣고 MBTI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제 성향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MBTI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되게 단순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전문 검사지를 토대로 결과 나온 것과 그 제 성향을 같이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 MBTI에 대한 정보도 조금 드리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콘텐츠예요. 일단 MBTI에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맞고 틀리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다름을 존중하면서 내가 가장 열성인 것과 우성인 것과 그래서 좋은 성향과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성향적인 것들이 있는 거지 절대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게 절대 없다는 거고요. 일단 그 뭐 ENFJ, INTJ, INTP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구분을 해드리면은 맨 처음에 외향적인 에너지와 내향적인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E랑 I를 나누게 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E, 그러면 external, 그 다음에 I는 internal로 해서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좀 밝아, 에너지가 있고 좀 활동적일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많이들 E 성향에 속하는 편이고요.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 성향에 속합니다. 그리고 S랑 N이 있어요. S 같은 경우에는 센싱이고 직관형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션에서 N을 따온 건데 감각은 오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람들은 저거든요. 그냥 약간 감이 오는 거 있잖아요. 오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에 의존하는 사람들인데 S를 조금 더 구분을 해드리자면 S의 감각형인 사람들은 지금이랑 현재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경험에 의존을 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완전히 정확한 일처리를 추구하면서 그런 관리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직관형들은 주의 초점 자체가 미래의 가능성에 있고 경험보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상상적이고 영감적인 거에 따르는 편이고요. 미래지향적이면서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성향은 너무 쉬워요. 많이들 아시는 T랑 F인데 사고가 thinking이고 그 다음에 F는 feeling이에요. 그래서 T성향이 짙은 분들은 사람보다 일에 포커스가 돼 있고 F성향이 짙은 분들은 일보다는 사람, 감정, 마음에 동요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짙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성향이 J랑 P거든요.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뉘어요. 근데 판단? 인식?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한글이랑 영어로 이제 변환이 돼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건데 좀 더 쉽게 알려드리면 판단형, J들은 체계적이고 정리정돈과 계획을 잘해요. 추진력이 있고 결론이 빠르고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반면에 P형들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속하거든요. 자율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개방적이고 이해적으로 수용하는 걸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과정을 좋아합니다. 목적과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향은 뭐냐? ENFJ입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데 ENTJ 성향도 있어요. 제가 일을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강할 때 온전히 심으뜸이 아니라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마감 기한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ENTJ가 줄곧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온전히 저에 집중해서 몇 달 있다가 다시 쟀더니 ENFJ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ENFJ가 더 저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MBTI는 일단은 온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 학문을 선택할 때
선호하고 조금 더 내가 편하고 자유롭고 이끌리는 거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ENFJ가 나와요. ENFJ가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언변 능숙형. 그리고 ENTJ 성향은 대담한 통솔자의 지도자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버금이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보는 심으뜸, 화면 속의 심으뜸은 ENFJ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ENFJ로 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제가 재밌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ENFJ이기 때문에 E, 저는 에너지의 방향이 E예요. 바깥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많이 많이 방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S보다 N이에요. 오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직관에 그리고 그런 감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랑 F 중에서 F예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집중해서 일을 할 때는 T의 성향도 가끔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F의 성향으로 버금이들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제 F 성향이에요. 그리고 J랑 인식 중에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은 T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유롭고 막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하루에 업무를 처리할 것들이 10가지에서 20가지가 있으면 그걸 다 못해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 30살, 31살이 될 때까지 결혼한 것도 저한테 한몫을 한 것 같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제 성향이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이고 좀 더 결론을 빠르게 내고 그 다음에 신속한 일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ENFJ들이 하나의 성향이지만 정말 이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갈래로 또 나뉘거든요. 저는 이게 재밌는 게 MBTI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가 선호 분명도라는 게 나오는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내향적인 성향보다는 외향적인 성향이 99%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보라색깔 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랑 직관 중에서는 조금 낮은 N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 제가 S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지수를 높게 평가하는 항목에 제가 N으로 많이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T보다는 F. F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T 성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P보다는 J의 성향이 좀 더 짙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양극으로 어느 성향이 더 짙은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지표인데 저는 지금 이게 30점 만점에 30점이에요. 그 정도로 똑같은 ENFJ 중에서도 이 성향이 7이 나오는 사람이랑 저는 에너지의 강도 자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지금 ENFJ의 표에 뭐라고 냈냐면은 언변 능숙형.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유형이 되게 많고 말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동기부여의 아이콘이고 오지라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변 능숙형에 해당하는 이런 형용사가 붙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열정적인, 충성스러운, 책임감 있는, 관계에 능한, 언어 표현에 능숙한, 지지적인, 이상주의적인, 부침성 있는, 활력이 넘치는, 타인에게 관심 많은, 네, 다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로서 저를 드러낼 수가 있고 강점을 좀 알려드리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는 성선설을 조금 더 약간 추구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촉진시키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 원하거나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업무 환경 같은 거는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자기 표현을 격려하는 환경, 유튜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지적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적인 분위기. 저 약간 사무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교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사람들 욕구에 부응을 하면서도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나오고요. 대인관계 스타일은 진실하고 사교적이며 표현적이고 지지적이래요. 맞나?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하고 넓은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처음부터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기 직전까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1초도 안 쉬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채찍근 중에 지금 황하영은 저한테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말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하면 진짜 밤새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선택과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제시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개발이 필요한 점이 다른 사람들과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을 너무 이상화하거나 맹신하는 경향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의견 차이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가 있대요. 근데 이 열성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T의 성향이거든요.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보완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 주기능이 뭔지가 나와요. 제 주기능은 감정이에요. Feeling.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리액션 부자예요. 그 다음에 부기능은 직관이고요. 그 다음에 3차 기능은 감각.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등 기능이 사고 기능인데 띵킹하는 거.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제 열등 기능에 대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낸 상태로 굉장히 좋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심으뜸님은 따뜻하고 온화하며 친절합니다. 그쵸? 아닌가? 늘 생길발랄하고 사람들과 쉽게 사귀고 저는 처음 만나도 굉장히 말을 잘 나눠요. 모르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을 선호한대요. 굉장한 오지랖하죠. 저는 솔직히 제 앞에 있는 누구랑 누구랑 잘 어울릴 것 같으면 붙여주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 가벼운 사이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는 지금 좀 조심을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이 성향이랑 아이 성향 보시면 이 성향에 단 하나 한 칸 빼고 다 보라색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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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제 쌍둥이 동생이랑 저랑 S랑 N만 다르거든요. 동생은 주어진 일에 현실에 집중하면서 일 정리를 잘하고 체계화하면서 정말 그런 조심성이 있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감에 따르고 일이 되게 빠르고 상상력에 의존하고 하는 편인데 똑같이 이게 쌍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성향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어딜 가도 그 다 같이 있는 데서 제일 밝은 사람, 제일 에너지가 높은 사람, 제일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에 저희 쌍둥이가 꼽히고는 해요. 여기부터 좀 재밌어져요. 왜냐면은 선택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수치가 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N 성향들도 여기서 나뉘어요. 상황에 따라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그런 판단이나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구체적인 것보다 추상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 N 성향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약간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성향이 이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형체가 없는 그런 저는 무형의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반대로는 정확한 사실 문자 그대로의 형체가 있는 이야. 그럼 저는 약간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창의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향을 일할 때도 쓰지만 유튜브 컨텐츠 만들 때 있죠. 지금까지 제 모든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를 제가 다 만들고 기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뭔가를 막 꿈꾸면 굉장히 막 흥분되고 설레고 그런 감정들이 더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성향이 있고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걸 추구한대요.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지적인 것보다는 실리적이고 응용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거에 의존을 해요. 저 이론적인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찾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이론을 신뢰하는 스타일보다는 스스로 손으로 해보는 실증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관습을 쫓지 않는 그런 독창적인 성향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뭐가 빠르게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것도 부끄럽다. 이것도 보면은 다섯 칸이 다 저쪽으로 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T 성향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객관성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인 분석에 기초한 결론을 드러내는 사고형보다는 조화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가치에 기초한 결론을 내는 F 성향입니다. 저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일 수 있지만 논리적인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개인적이면서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에요. 제 신랑이 T형이거든요. ENTJ.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둘이 있으면 저는 신랑이 너무 이성적인 사람으로 막 약간 이렇게 하고, 신랑은 아, 우리 으뜸이 너무 감성적이야 약간 이렇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려하고 동정심 있는 쪽에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 성향은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원칙대로 따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요. 저 워크샵 할 때 들었던 게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F 성향을 가지고 있는 와이프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T 성향의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이 F 성향은 잔소리로 듣는데요. 저희 부부가 그렇거든요. 저희 신랑이 저를 진짜 막 배려하고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려고 해도 잔소리하지 마, 저는 맨날 이래요. 그래서 신랑은 맨날 억울해하고 저는 신랑을 꼰대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평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칸을 보면은 이 비평적인 게 진짜 빵이고 허용적으로 완전 다 치우쳐 있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협응을 지향한대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할 때도 이걸 내가 이기려고 들면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협응하고 전체적인 조화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강인함과 온건함에서는 온건함으로 한 칸이 다가 있는데, 저는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고 가정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일적인 성향 때문인지 확고하면서 의지가 강하고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 지표에서는 우측으로 정말 조금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좀 더 쉽긴 한데, MBTI라는 게 이 16가지의 성향으로 사람을 분류하다 보니까 조금 막연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여기서 반대 성향, 그리고 다른 성향, 같은 성향인데 지수가 낮은, 높은 이런 걸로 조금씩 다른 성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가 있고요. 판단형과 인식형에서 보면은 제가 결정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2성향에 좀 기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느긋하고 여유롭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느긋하고 여유 있고 흐름에 따르는 계획에 유연한 다양성을 원하는 예기치 않은 것을 즐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여행하고 쇼핑할 때 딱 이 성향이에요. 실제로 일을 하거나 평소에 온전한 저는 이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주를 이루는 제가 일주일 중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24시간 중에 일을 거의 18시간, 20시간씩 하다 보니까 결정과 마감을 항상 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조기 착수를 하고 계획적이고 방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딱딱한 성향도 많고 이런 것 같다 하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F 성향 때문에 그 딱딱한 게 살짝 중화시켜 주는 것 같고, 지금 이 마지막 지표가 뭐냐면 파란 게 일반 평균 수치예요. ENFJ의 성향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이면은 제 수치가 이렇게 점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안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기운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외향적인 것도 다 치우쳐져 있고, 직관도 지금 우측으로 저는 더 많이 쓰여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또 평균치보다 더 쏠려있고, 1은 지금 중간이지만 감정 같은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표로 봐도 좀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일관성 지수라는 게 나와요. 일관성 지수가 테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성을 있게 참여했냐인데 평균 50에서 65점 사이래요. 근데 저는 자그만치 77점이에요. 그리고 이 ENTJ가 나왔던 점수에서도 저는 65점에서 67점 사이가 나왔는데, 이게 점수가 더 높잖아요. 이게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표를 좀 읽어가지고 좀 딱딱한 면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버금이들이 제 ENFJ냐, ESFJ냐, ESTP냐, 뭐 ENFP냐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주 분명한 ENFJ 성향이고 언변 능숙형,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버금이들을 막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 운동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건강해집시다, 긍정적으로 바뀌어봅시다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성격이 맞고요. MBTI 성향을 알게 되면은 다수의 집단에서 업무의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분위기를 조금 더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참고로 면접을 볼 때 MBTI를 물어보거든요. 어떤 성향인지를 저는 딱 그 성향을 들으면 아니까 그걸로 사람을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MBTI 성향으로 뭔가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느낌보다는 아, 나는 이런 성향이고 이런 게 강한데 이런 사람도 있고 나랑 반대 성향이지만 이런 사람이랑은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좀 싫어할 것 같으면 약간 조심하고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또 이 사람이 좀 듣기 싫어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들을 배려하고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또 이거에 너무 갇혀 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또 수용을 하고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성향이 굳어지기도 하고 배우자로 인해서 확 바뀌기도 한대요. 그 정도로 이런 MBTI적인 성향,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들,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나는 이 성향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내가 그 기능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이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는 그냥 저를 약간 다 털린 느낌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요. 악플 달지 마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쓰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좋은 게 좋은 거. 웃으면서 살자.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제가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신박하고 재밌는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